얘들아 다들 안 잤니? 규민이가 대표로 대답해봐. 규민아 아직 안 잤어? 자 봅시다. 자 오늘은 우리 저번에 1형식부터 4형식까지 했어요. 그치? 근데 5형식을 한번 봅시다. 5형식. 자 5형식은 되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한번 5형식은 어떻게 우선 형식이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5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이 5형식은 요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섯 가지 예문이 생겨요. 자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투부정사, 동사원형, ing, pp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거는 지금 쓰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선생님이 요 프린트는 따로 줄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이따 페이지마다 뭐를 적어라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듣고 보세요. 자 형용사가 들어가는 예문 써볼게. He made her beautiful이야. 알겠지? 자 해석 한번 해보고 갈까?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자 얘도 보세요. 아름답게라고 해석하지만 보호자예요. 그치? 오모하게로 되지만. 자 명사가 들어간 예문은 He made her a doctor예요.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간 거 He asked her to clean the car. 자,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간 거 He saw her clean the car. 오케이. 자, ing가 들어간 거 He saw her cleaning the car. 자, pp가 들어간 거 He saw the car cleaned. 자, 선생님이 그 예문을 적어주는 이유는 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독해를 하다 보면은 아니면 해석을 하고 문법적인 거 하다 보면은 이 5형식을 잘 모르는 파트가 있어.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들어줬던 예문을 자꾸 들어줄 거야. 그럼 예문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이 예문을 했으니까 해석을 해보면서 주의해야 될 거를 표시를 해줄게. 자, 첫 번째 자 아까 했었죠?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든 거야. 자 얘도 아름답게라고 해석되지만 여기 에러에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치?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는 그녀를 의사로 만들었다. 그치? 모모를 모모로. 됐어요? 자 근데 요 두 개에서 알아야 될 건 이거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떤 관계가 있어? 그녀는 아름답다는 관계가 있지. 자 써볼게요. 그러면 She is beautiful의 관계가 있다고. 오케이? 자 여기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걸 지워야 되겠네. 어떤 관계가 있어? She is a doctor의 관계가 있다. 자 요 관계가 되게 중요해. 자 She is beautiful, she is a doctor. 우리 저번 시간 기억나요? 보어하면 떠올리라고 했던 예문. 그치? 자 요게 그거라. 그치? 여기 목적어랑 목적보어 자리가 그 우리 주어랑 주격보어 자리에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이거 가지고 선생님 또 물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해석 어떻게 할 거야? He asked the to clean the car. 자 원래 이런 거를 우리 실강이었을 땐 우리 학생들한테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거 줌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씩 시킬 거야. 누구한테 시킬지 모르니까 집중하고 들으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머릿속으로 해봐. 그는 그녀에게 차를 청소해 달라고. 자, ask가 묻다란 질문하다는 뜻도 있지만 부탁하다는 뜻도 있어. 그는 그녀에게 차를 청소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so 같은 동사를 우리 뭐라고 하지? 지각동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역동사도 올 수 있어. 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을 거야. 지각동사, 사역동사 오면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그지? 자, 그럼 해석해 볼게, 이거. 그는 그녀가 차를 청소하는 걸 봤어가 되는 거야. 그치? 됐어요? 자, 똑같이 지각동사랑 사역동사가 올 수 있는데 ing가 왔어.
ing가 올 때 어떤 의미가 추가되냐? 진행의 의미가 추가가 된대요. 자, 그럼 이거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해석은 똑같이 해도 상관없어. 그는 그녀가 차를 청소 중인 걸 봤다. 조금 차이가 주자면 ing가 오면 약간 진행의 의미가 있다. 자, 이번엔 pp가 왔어요. 얘는 과거가 아니라 pp야, pp. 자, 그럼 어떻게 돼? 과거 부사죠? 그는 그 차가 청소, 차 입장에서는 청소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차 청소되는 걸 봤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다. 오케이? 자, 이게 오형식의 큰 틀이라고, 큰 틀. 됐어?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자, 얘네가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 있어. 의미상의 주어. 오케이?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부탁한 건 누가 부탁한 거야? 이 문장 전체의 주어이기도 한 그가 부탁한 거죠. 자, 근데 차를 청소하는 행위를 한 건 뭐야? 누구야? 그녀죠, 그녀. 자, 그녀는 보세요. 목적어지? 자, 목적어. 문법적으로 목적어야. 형식적으로. 근데 의미적으로는 주어라고. 이 동작을 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다른 말로는 해석상의 주어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주어는 해석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은는 이가로 해석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까 이게 에게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한번 볼게. 그는 그녀가 차를 청소하도록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은는 이가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줘도 상관없다. 그게 더 좋을 때, 자연스러울 때만. 자, 이것도 그는 그녀가 차를 청소하는 걸 봤어. 이렇게 했잖아. 그제? 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 오형식이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의 내용을 한 문장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자, 어떤 한 네다섯 살짜리 아이는 이렇게 하죠. 엄마, 나 아빠 봤어. 아빠 담배 피고 있었어. 꼰지르는 거지, 지금. 아빠 담배 피는 걸. 근데 걔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아빠가 담배 피는 거 봤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오형식은 뭐냐면 두 가지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가 이제 조금씩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이 오형식이 엄청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형식은 학교 내신에서는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동사 나왔을 때 목적어 찾고 요 준동사라고 하는데 요거를 찾는 거, 알지? 요거를 쓰는 거,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고 요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선생님이 다시 적어줄 테니까 큰 틀을 먼저 한번 봐, 큰 틀. 자, 큰 틀을 보면서 이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59페이지를 펴면 돼요. 59페이지. 59페이지 이제 명사와 형용사가 목적격보. 자, 명사와 형용사가 목적격보로 들어가는 예문이 뭐야? 다시 한번 적어줄게. 뭐였죠? 아까 He made her beautiful 하고 하나는 He made her a doctor의 개념. 그렇지? 자, 이거 지금 적으면서 보세요. 이거 제목 옆에다 적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해서 이 밑에 어떤 관계가 있다? She is beautiful의 관계가 있다. 자, 얘는 She is a doctor의 관계가 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기 에라에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자, 우선 요거까지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여기서는 그녀 이꼴 의사다. 이런 개념이죠. 그녀 이꼴 의사니까. 그치? 요 관계가 있다는 게 요거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또. 자, 요거를 우선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사들을 보면 여기에 많이 쓰는 동사들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외운다기보다 잘 한번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밑에 예문이 그거니까 적용하는 연습이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저 우선 적어. 몇 10초 줄 테니까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서 한번 봅시다.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 그녀를 의사로요. 모모를 모모라고. 모모를 모모로. 알겠지? 명사 볼 때는. 자, 이제 그럼 190번부터 한번 볼게요. 몇 개만 체크를 해줄게. 자, 190번 보면. 자, 여기는 표시가 돼 있잖아. 이 꼴에 표시가 돼 있죠? 자, 그게 뭐야? 아까 명사 온 거지. 페이트는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해석 어떻게 돼? 우리는 그것들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그치? 모모를 모모라고. 모모를 모모로 부른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YJ예요. 현명한이라는 형용사가 왔지. 자, 그럼 여기 해석할 때 어떻게 할까? 경험은 바보들을 현명하게 만든다지. 자, 현명하게라고 하지만 여기 LI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인다. 똑같은 개념이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해석할 때 그거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몇 가지만 체크해주면. 자, 여기서 a man's action이 목적어고 the best indication 어쩌고저쩌고가 보호예요. 여기 equal 표시 하나 해놓고 요 해석을 잘 적용해서 해봐.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195번 한번 볼게요. 195번. 자, 195번 보면 요 found라는 동사가 있어. 자, found. 자, 선생님이 예문을 다른 걸 하나 적어줄게. 요거랑 관련돼서. 자, 우리 친구들도 적어야 돼. I found the book. 자, 이거 시켜볼 거니까. 자, I found the book is에요. 자, 지금 여기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온 거야? 형용사가 온 거야.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거 위에 예문으로 적어놓은 예문 뭐야? He made a beautiful woman.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자, 우리 나연이 대답해 보자. 아, 나영이가 이거 한번 해석해봐. I found the book is. 그래. 잘했어요. 틀릴 줄 알았는데 맞췄네.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요거를 해석해보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위에 어떻게 했죠?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하잖아. 그럼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다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근데 틀렸어요. 왜 그러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여기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어? The book is, is의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책은 쉽다라고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걸 그 책을 쉽게 찾았다라고 하면은 요 내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해석을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 책이 쉽다고 생각했다. 쉽다는 걸 알아냈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때 found가 왜냐면 여기서는 think의 개념이야. 생각하다. 나는 그 책이 쉽다고 생각했어. 그 책을 쉽게 생각했어. 이런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로 하면 쉽게라고 해석해도 되죠. 그치? 그 책을 쉽게 생각했어.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어. 이거죠. 그거로 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is가 아니라 is를 쓰면 돼요. 그때는 이때가 발견하다. discover의 의미가 된다고.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다. 오케이? 요거 많이 틀려요. 그래서 시험에도 요거, 자, 요거랑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오형식하고 관련돼서 이 found 동사가 있을 때 뭐가 나오냐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라는 개념이 나와. 그때 요
이거랑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 자, find는 우리가 발견하다, 찾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해석해보라면 학생들이 잘못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다라고 해석한다고.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요 예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좀 전에 나연이가 했던 것처럼 나는 그 책이 쉽다고 생각했어. 쉽다는 걸 알아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친 관계. 자, 그리고 쉽게 발견했어. 어디 책상 밑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 쉽게 발견했다는 걸 어떻게 쓰면 된다고? 이즈로 표현하면 된다고. 근데 요게 문법대로 나오지 않죠. 요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런 힌트를 여기다 적을게요. 자, 여기 found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이야. in agreement가 지금 목적보호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예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뒤에가 해석이 될 때 요거 힌트 주는 거야. 자, ourselves 되니까 어떻게 돼요? We are in agreement. 그치? 요 개념을 생각해서 요 전체를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하면 돼. 근데 요런 문법적인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7번 볼게요. 자, 197번은 자, 문법 문제 나왔지 지금. 파지티브냐 파지티블리냐. 자, keep 만들다라는 개념이에요. 5형식에서. 자, 너의 생각을 긍정적이게 유지해. 긍정적으로 만들어. 자, 해석은 뭐뭐하게 뭐뭐으로 라니까 부사처럼 되지만 여기도 보어자리니까 뭘 안 쓴다? LI 안 쓴다. 이런 문제가 가장 이건 기본적이야. 고등학교 때 너무 쉬워서 요즘 선생님들 잘 내주도 않아. 근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 left라는 단어가 있는데 left가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들다, 남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 그거 적용해가지고 뜻 잘 적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99번. 자, drive 위에 단어 있는데 drive도 운전하다는 뜻도 있지. 그리고 저번에 어떤 뜻도 있죠? 내몰다라는 뜻도 있었지. 자, 근데 이 5형식에서 drive는 make의 개념이야. 만들다. 자, 그럼 이게 형식 어떻게 하면 돼? 나를 crazy, 미치게 만든다 이거지. 여기서 미친다는 거지. 화나게 이런 뜻이지. 그치? 얘도 뭐뭐하게 일하지만 LI 안 붙죠. 그치? 이거 적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0페이지 볼게요. 60페이지. 자, 60페이지. 자, 60페이지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투부 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되는 거죠? 자, 요 예문, 아까 적었던 그대로야. He asked her to clean the car죠. 오케이? 자,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에게 차를 청소해 달라고 뭐뭐 하도록 부탁을 했다 이거야.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 뭐라고 했어? 어떤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지? 의미상의 주어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부탁한 건 그야. 근데 청소를 하는 건 그녀라고. 그치? 요 의미상의 주어 개념. 자, 그래서 여기에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이런 동사들이에요. 자, 요거는 눈에 익혀주는 게 좋아. 왜냐면 이런 동사가 딱 나왔을 때는 투부정사를 찾으면 돼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건 뭐야?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가 뭐뭐 하도록 부탁했다. 의미상의 주어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의미상의 주어가 뭐뭐 하도록 허락했다. 의미상의 주어가 뭐뭐 하도록 강요한다. 의미상의 주어가 뭐뭐 하도록 설득한다. 의미상의 주어가 뭐뭐 하도록 충고한다. 다 그런 계통이란 말이야. 자, order. 자, 명령하다는 뜻 있다고 했죠? 저번에는 어떤 뜻이죠? 주문이 있었지. 그치? 주문하다, 명령하다. 동사로 쓰일 때 비슷하죠? 의미상의 주어가 뭐뭐 하도록 명령하다. 오케이? 여기 있는 단어들의 뜻도 모르는 단어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요거를 참. 자, 그래서 여기다도 밑줄을 쳐봅시다. 의미상으로 주어 서로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돼 있지? 그게 지금 이 의미상의 주어를 설명하는 거라고. 자, 여기 해석도 돼 있죠? 그래서 목적어가 무모하게 하다라는 동사로. 오케이? 선생님 밑줄 쳤는데 밑줄 쳐놓고 여기를 한번 쫙 해보세요. 선생님이 몇 개만 목적어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서 틀리는 부분들 몇 개만. 자, 우선 표시해놓고 이거 예문도 적어놓고. 자, 밑에 볼게요. 자, 몇 번 보냐면 자, 204번 볼게요. 204번. 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주는 데가 의미상의 주어 부분이야. 자, the student부터 어디 있어요? 투부정사 여기 있지? 자, 그럼 이 가로친 부분이 다 뭐야?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야. 의미상의 주어가 왜 이렇게 길까?
자, 관계대명사 who 있지? 자, 우리 관계대명사 그래도 표시해주니까 우리 학생들 해석 잘하더라고.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204번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그 선생님은 얘가 to be quiet, 조용히 하도록 말했어.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잘 해봐. 의미상의 주어가 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야. 내신 때는. 뭔가 짧으면은 여기 투부정사 부분 그냥 문법 문제 나오지만 서술형으로는 이렇게 길고 우리 학생들 헷갈릴만한 것들이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 할 수 있겠죠? 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지만 207번 한번 볼게요. 207번. 자, 207번. 자, 207번 보면은 여기 get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우리 원래 get이라는 단어는 뭐로 알고 있죠? 얻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얻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웠어. 저번에 우리 2형식에서 go, get, come, run 이런 것 다음에 형용사 볼 때는 어떤 뜻이다? 뭐뭐로 되다 라는 뜻이다. 자, 근데 이 get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게 5형식에서 쓰인 get이야. 자, get이 5형식일 때는 뜻이 뭐냐면 시키다, 만들다. 어? 시키다, 만들다. make, have, 좀 이따 배울 거지만 더 자세히. 자, 이런 거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그러지? 사역의 의미라고 해. 자,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한글 그 사전을 찾아보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는 걸 사역행위라고 해. 사역. 알겠지? 그래서 그 사역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키다, 만들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5형식에서 계속 뜻이 뭐라고? 시키다, 만들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거 하도록 만든다가 되는 거지. 됐어? 이거 한번 적용해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 가볼게요. 아, 여기도 저거는 표시 안 할게. 관계대명사가 나오니까 자, 여기도 that, 관계대명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 otherwise 뜻 한번 찾아보세요. 관계대명사 하고 otherwise 뜻. 자,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자, 61페이지에요 이번에. 자, 여기는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로인데 자, 여기 예문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He saw her clean the car. 오케이? 됐어요? 자, saw가 무슨 동사라고? 지각동사. 또는 여기 사역동사가 올 때 어떻게 된다고?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자, 얘도 똑같이 여기는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 자, 그래서 여기도 밑줄 쳐봅시다. 목적어와 주러스러의 관계가 이게 뭐라고? 의미상의 주어를 설명해 놓은 거. 자, 그리고 어떨 때 동사 원형이 온다고? 사역동사, 메이크업에 그리고 감각동사들이 올 때 지각동사, 감각동사. 자, 지각감각은 되게 많아.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다 지각감각동사예요. 자, 근데 영어에서 사역동사는 요 세 가지밖에 없어. make, have, let. 오케이? make, have, let. 자, 여기다 선생님이 make라는 단서로 made로 한번 써볼게요. made.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그녀가 차를 청소하도록 시켰어, 만들었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치? 자, 요 자리에 make, have, let이 오면 뜻이 뭐라고? 시키다, 만들다의 뜻이 나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다 알겠지만 make하고 let은 사전을 찾으면 만들다, 시키다야. 근데 have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거에서 have pp 할 때 have는 조동사예요. 가지다라는 의미가 없지. 의미가 자체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밥을 먹다라고 할 때도 have a lunch 하면 아까 저번에 나왔죠? have a lunch 하면 그때는 먹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치?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얘도 똑같아. 몇 형식일 때? 5형식일 때 시키다, 만들다의 개념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또 나오지만 아까 get하고 연결해서 요 사역동사의 의미를 조금만 더 볼게. 내용을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영어에서는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세 가지밖에 없어. 됐니? 자, 근데 여기에 준사역동사라는 게 있어. 준사역동사. 자, 준사역동사가 뭐랑 뭐가 있냐면 get이랑 help가 있어요. 됐어? 자, 그럼 위에 예문을 요 get하고 help를 적용해서 한번 써볼게. 자, 이거 get, he got her to clean the car. 오케이? 자, 이번에 he helped her
to clean the car. 자, 얘네를 왜 준사역 동사라고 하냐면, 자, get은 아까 말했지, 얻다란 뜻이고 다른 뜻도 있지만 오형식에선 뜻이 뭐라고? 시키다, 만들다. 자, 근데 뜻은 make, have, let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근데 얘는 사역 동사는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이거 준사역 동사. 준한다란 뜻이 뭐야? 뭐뭐에 준한다. 우리 똑같아. 도안이. 도안이는 미남에 준한다. 하면은 뭐야? 도안이는 미남까지는 아니지만 미남과 비슷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준이 비슷할 준이야.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get은 그래서 사역동사야. 의미가. 근데 문법적으로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뭐가 오는 거야? 투부정사가 오는 거지. 오형식에서처럼. 아까 ask처럼. 오케이? 자, 근데 help는 뜻이 뭐예요? 돕다예요. 돕다. 그러니까 사역동사의 의미는 아니야. 시키다라는 뜻은 아니야. 근데 돕다라는 뜻인데 얘는 문법적으로 준 사역동사야. 그래서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뭐가 와도 돼요? 얘는 투부 동사 원형이 와도 돼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살짝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사역동사는 원칙적으로 영어에서는 make, have, let 밖에 없어. 오케이? 자, 얘네가 오면 뒤에가 뭔다, 뭐가 온다고?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목적어 다음에. 자, 근데 get이랑 help는 우리가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외워요. get은 시키다, 오형식에서 시키다, 만들다의 의미지만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투부정사가 오는 거고, help는 돕다라는 뜻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지만 뭐가 와도 된다? 동사 원형이 와도 된다. 그러니까 요 예문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이 말로 기억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요 예문, 요 예문하고 비교를 해서. 자, 여기까지 됐니? 요거까지 적어놔. 10초 줄게요. 적어보세요. 10초. 선생님 글씨를 또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 때, 그래서 읽어주니까 적을 때 집중 좀 조금만 더. 글씨는 원래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조금만 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밑에 몇 가지 설명 체크해줄 거면 체크해줄게. 자, 밑에 볼게요. 215번, 216번 볼게요. 215번, 16번. 자, 여기 문법 문제로도 나왔죠? 자, 여기 봐봐. have라는 사역동사 왔어요. 오형식에서 have는 뜻이 뭐라고? 시키다, 만들다. 자,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온다고 해요?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옮겨야 돼.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get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되는 거고, help다 그럼 둘 다 될 수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빼고 문법적으로. 자, 그리고 216번 보세요. help가 왔어요. 자, 이거 명령문이지, 동사 원형이니까. 자, 다른 사람이 의미상의 주어 없는 이가 뭐뭐 하도록 도와라 되는 거죠. 자, help가 왔으니까 여기 뭐 하는 거야? 가로쳐져 있지?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그런 말이야. 그치? 요거랑 요거를 보고 아까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 봅시다. 아, 여기도 219번 보면 우리 관계대명사 때문에. 자, 관계대명사 이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체크해놓고. 관계대명사 해석 잘 안 된다고 선생님이 한 학생들 있지? 그 학생들 거기 체크해놓고 한번 따져보세요. 자, 이제 두 페이지 나왔어. 조금만 힘내자. 힘들어도. 자, 62페이지 볼게요. 자, 62페이지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ing.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호로 온 거지? 그래서 아까 예문 다시 써볼게요. 여기다 써놓은 거야, 얘네도. He saw her cleaning the car죠. 그치? 자, 그는 그녀가 뭐 하는 중인 걸, 차를 청소 중인 걸 봤다. 그래서 이렇게 ing 보면 어떤 의미가 조금 추가가 되는 거라고? 진행 중의 의미가 조금 추가가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개념, 이 동그라미 쳐놓고 이 예문 적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이 지각 동사와 여러 이런 동사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밑줄은 쳐보세요. 알겠지? 가볍게 밑줄 쳐놔. 가볍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체크해 줄 것만 해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별히 226번만 한번 볼까요? 226번. 자, 226번에서 이 캐치라는 동사가 있는데, 자, 캐치의 뜻 뭐가 있죠? 여기가 잡다. 알겠지? 잡다라는 뜻이에요. 잡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는 지각동사로 C의 개념이에요. 알겠어? 근데 잡다라고 해석해도 뭐 의미는 맞을 수 있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숙제하면서. 오케이? 자, keep도 아까도 나왔지. 5형식에서 keep. 유지하다, 만들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네, 이런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 자, 과거분사. 자, 여기서 이제 예문 적어줄게. 자, PP가 목적격 보호로 오는 거. 아까 예문 기억나요? 자, he saw the car cleaned. 그지? 자, 얘는 뭐라고? 의미상의 주어. PP가 오는 거죠. 자, 그는 그 차가 차 입장에서 청소한 게 아니라 청소? 되는 걸 보았다. 청소된 걸 보았다. 자, 그래서 PP가 오면 어떤 의미라고? 자, 여기 있죠? 수동의 관계. 오케이? 여기다 밑줄 쳐놓고. 자,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 주어수로의 관계. 자, 얘가 뭐라는 말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를 말하는 거라고 했지. 오케이? 됐어요? 자, 오케이. 요거 보고, 요걸 체크해놓고, 밑에 237번을 한번 볼게요. 237번. 자, 237번 보면, 자, 여기 left라는 뜻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남기다, 만들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 그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저거예요. 자, left는 원래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그냥 기본적인 그거야. 자, 근데 무조건 to 부정사가 아니에요. 자, 요 문법적인 거 나중에 복습할 때 다시 한번 할 거야. 자, 사용자의 개인 정보야. 자, 정보 입장에서는, 노출시키는 거야, 노출되는 거야. 얘를 입장에서 의미상의 주어니까. 정보는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가 온 거야? 답이 PP가 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요거? 요거 잘. 요거를 생각해서 이 수동의 의미를 살려줘. 자, 여기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학생들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조금 어색하더라도 요 PP의 의미를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의 개념을 생각해주는 거야. 그거로 연습을 한번 꼭 해봐. 알겠지? 그게 나중에는 진짜 도움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서 단어 몇 개만 체크해주면 우선은 234번 볼게요. 234번. 234번은 단어가 아니라 이것도 관계대명사니까 자, 이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거 적응 잘 해보고.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디예요? get, 목적어, pp예요. 여기가 pp야. 알겠지? 한번 보고. 자, 여기서 앤썸이라는 거 앞에 보면 국가라고 되어 있어. 근데 그 국가가 애국가가 라고 애국가. 나라의 노래. 알겠지?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여기 플레이드가 PP예요. 한번 잘 적용해서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위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지만 위로 한번 보세요. 위. 자, 위에다 이제 체크를 해놔야 돼. 위에. 자, 위에 보면은 여기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have 목적어 PP의 다양한 의미 해가지고 have 목적어 PP일 때는 have가 무조건 시키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요런 의미가 있대. 자, 요걸 외우지 말고 요 예문을 보세요. 자, 나의 hair my hair cut이야. 자, 뭐야? 나의 머리가 PP예요. cut이니까 잘리도록 만들었다. 자, 우리는 나 오늘 머리 자, 뭐 미용실 갈 거야, 머리 자를 거야 그러지. 머리가 잘리게 만들 거야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영어에서. 그치? 자, 머리카락 입장에서는 잘리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 볼게요. Have my bike stolen이야. 그러면 이거는 얘를 시키다라고 해석하면 나의 자전거가 훔쳐지게 시켰다야. 자전거 훔쳐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지. Have PP일 때 어떻게 합쳐서 자전거를 도난 당했다라는 뜻이 된다. 자, 그다음 여기는 나의 숙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Done. 끝내지게 완료되게 했다. 그렇지. 자, 이번에 Have no money left예요. 그치? 그럼 뭐야? 어떤 돈도 남겨지지 않은 상태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외운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예문을 한 번만 적용해 보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시니컬한 학생들이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이걸 물어봐.
그럼 내 자전거를 훔쳐지게, 자, 우리 스릴러여가 아니고 스릴러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내 자전거 사기치는 거야. 내 자전거가 훔쳐지게 만들 수도 있잖아, 내 돈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해부가 아니라 다른 사역동사 쓰면 돼요. 메이드나, 아까 뭐 있었어? 렛이잖아. 자, 여기다 메이드나 렛 했으면 어떻게 돼? 내 자전거가 훔쳐지게 만든 거야. 그죠? 다른 사람한테 훔쳐가라고 시킨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표현해도 돼. 여기다 해부가 아니라 다른 걸 쓰면 돼. 근데 어쨌든, 해부 목적어 피필 때 무조건 해부가 시키다 만들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걸 하나 해봐. 자, 이거 체크해놓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화살표를 쭉 가, 몇 번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238번부터 239번이에요. 자, 요게 아까 위에 거 해당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위에 거 화살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다 해놓고, 여기서는 have 목적어 pp, have 목적어 pp, have 목적어 pp일 때 무조건 저 have를 시키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위에 거랑 어떤 예문하고 얘네가 맞는지를 비교해봐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예요. 진도. 자,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가 숙제가 6페이지야. 근데 원래는 5페이지가 맞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하고 잘 비교해서 하고, 숙제가 좀 많지만 오늘 끝내야 돼. 이 5형식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거라고 했어. 중요하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오늘 복습을 해야 너희들한테 가장 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탁할 테니까, 이거는 진짜 이 페이지 여기 오늘 수 때문에 부탁할 테니까 그거 한번 보고.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살짝 이거는 오늘 해석을 위해서. 자, make라는 단어로 한번 해볼게요. 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배운 거야 우리가 이번 주에, 그치? 1형식은 주어동사, 2형식은 주어동사 부어,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동사 감목, 직목,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예요. 이거 목적보어랑 비교해서 이걸 주격보어라고 한다고 했지.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사야. 어떤 동사가 쓰인에 따라서 이 형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그랬지. 해석을 할 때 이 얘가 몇 형식, 자동사니 타동사니 이런 걸 따지면서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랬지. 그런 건 해석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문법적으로 접근할 때 그런 걸 몇 번을 들어보면 그건 이해가 된다고 했어.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해석으로 좀 비교를 해주면, 자, 요 3, 4, 5형식에서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make라는 동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얘랑 얘는 비교했잖아. 자, make가 3형식일 때는 만들다예요. 뭐뭐를이니까. 그죠? 자, 근데 4형식에서 뭐야?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어 주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5형식에서는 어떻게 했죠? 아까 예문. He made a doctor. 그녀를 의사로 만들다. 자, 얘랑 해석은 똑같지만 뒤에가 다르죠. 뭐뭐를 뭐뭐랑 목적어가 하나 더 붙으면 명사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거를 문법적으로, 자, make는 3형식일 때 만들다고, 4형식 때 만들어준다고, 5형식 때 만들다는데 뒤에가 뭐뭐를 뭐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정리하면 힘들다고. 그냥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는 연습을 하고, 이런 정리는 선생님이 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듣고 그때만 이해가 되면 된다고, 알지? 근데 요거를 뭐냐,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는 포인트는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선생님 오늘 부탁하는 거 뭐지? 꼭 오늘 숙제를 해야 돼요. 이제 미루지 말고. 한 오늘 거는 한 시간 좀 넘게 걸릴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다현이 들어왔니? 다현이도 앞에 부분 조금 놓쳤으면은, 자, 우리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유튜브 채널 알지? GSA 최, 알겠지? 유튜브 채널에서 복습할 때 보면 돼, 알겠지? 자, 오늘 수고했고 숙제 꼭 해주세요. 아, 그리고 다음 주 그 자료는 선생님이 월요일 정도에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학생들은 프린트로, 그 다음에 안 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전달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카톡이나 전화하면은 꼭 받으세요. 아직까지도 선생님 번호 저장 안 해놓은 학생은 없겠지. 저장해놓고 선생님이 필요할 때 연락하면 꼭 받아. 지금 적어서 할 테니까, 그 온라인 상태로 그거 하는 상태니까 말이 안 나와. 토요일이라고. 잘 연락이 잘 돼야 돼. 이제 오늘 수고했어요.